남 대준님이랑 사이 안 좋아요. 아, 난 보름 전부터 그거랑 표현을 못하겠어요. 안 산다고. 이혼 하려고. 헤어져야 된다고. 그게 살 길이라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아니, 갑자기 막 술을 좋아해서 뭐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건 있었는데. 제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조금 언니한테 심한 말안 해요? 심한 말, 예? 예. 심한 말, 내가 이혼을 하려면 벌써 했다.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거몇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가 너무 지나쳐서 여자 있다 그러니까 언니한테 조금 여자가 들으면 상처받을 하더라고요. 말도 막 하고 많이 하지. 막막하고 왜? 많이. 있잖아. 좀막 그래요. 네. 그렇다고 언니는 이건 맞잖아요. 이제 맞. 글쎄요, 글쎄요. 애기들 네, 때문에라도 맞습니다. 요 근래에 그랬어요? 한 보름 전에. 그전에는 한 번씩.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이 개중에는 심하다면 심하고. 살면서 언니 네. 대준님 바람 안 피웠어요? 근데 언니가 조금 뭐라 그래 좀 둔해서 그랬나? 진짜요? 언니 좀안 둔해요. 언니 많이 둔하다는데. 아, 그런가? 이번에는 제가 뭐그 느낌이 내가 안 떨어지려고 이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내 여자 있으니까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살면서도 언니한테 막 살갑게 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 대준이. 좀막 함부로 돼요, 언니한테. 네, 너무 예의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으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네, 막막 막 맞습니다.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이제 한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언니. 좀 네가 여자가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네가 여자가 네. 막 잠자리 들먹거리면서 막 이래요, 막. 어? 그 밖에 안 들리는 건 상관없어요, 네, 언니. 맞아요. 그리고 바람 피운 게 언니가 둔해서 몰라서 그렇다 하거든요. 아, 바람도 그래요? 많이 피웠구만, 대주님이. 그래요. 좀 이제 언니가 긴가민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긴가민가가 맞다고 하거든요. 바람도 몇번 피웠고 이래요, 언니. 대주님 입이 왜 이리 걸어요? 이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성향 뭐 이렇게 좀 우리 성질머리라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확 그냥 그런 건 있거든요. 오락부락하고 막 말을 할 때는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좀 둔감한 건가? 그냥 그렇게 되면 같이 부딪히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싫었기 때문에. 근데 말을 갖다가 너무 막막해. 네, 맞아요. 그래도 맞잖아, 언니. 살을 맞대고 자식 새끼를 놓고 살면서 있잖아. 무슨 말을 갖다가 있다고 그래요, 언니? 그냥 막 그걸 하잖아. 어? 잠자리 짜다시피 지는 뭘 그래 잘한다고? 어? 자랑이다. 그걸 모르는가 봐요. 아니, 와이프가 참고 사는 거 알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막, 진짜 내가 막 말하려니 언니 막 내가 수치스럽다고 해야 되나? 막 부끄러워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네. 무슨 말을 갖다 있다고 그래요, 언니?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더 앞에 더 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저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없을 때 욕하고 참아버리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내가 오죽했으면 뭐가 쉬웠네 왜 이러나 이럴 정도로 그게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 제가 그 연관돼서 하고 싶은 말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연관이 있나. 안 되는 생, 안 해야 되는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시, 언니가 말하자고 하는 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뭐 좀 뭐 안 좋은 게 뭐 들어왔나 뭐 이런 거. 왜냐면 저도 뭐 엄마한테 잘한 것도 없지만 영희도 마찬가지로 거의 안 보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 좀 그러시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집에서도 원래 대주님 집에서도 조금 뭐라 그러면 내버려뒀다네. 좀 내놓은 자식. 네. 좀 이런 식으로 그건데요. 친가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좀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좀 막난인데 막난이라서 집에서도 좀 내놓은 자식처럼 이런 쉽게 말하면 좀 그런 것도 되죠. 자식이지만 살갑지 않고 부모도 그렇고 그 가족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 집안 자체가 시집 가기 전에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모 영향도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두 분이 왠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언니 뭐 이혼할 것도 아닌데 왜. 근데 일하다가 저는 괜찮 이혼하진 않거든요. 네. 집으로 남주나 이렇게 하긴 해요. 언니 좀 확 이렇게 질렀다가 이렇게 가라앉고 그게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되나 연중 행사를 해야 되나 좀 막 그래. 좀 안 그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좀 잠잠했다가 또 막 확 질렀다가. 그러니까 이번이 뭐 왜 이러 도대체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는데 나 정말 웬만하면 이게 애가 지금 군대 가가지고 업계 망정이지 도리말계 망정이지 아니면 정말 애라도 이게 있는 데서 그러면은 애가 참겠냐고요. 그래서 아들도 알잖아. 알아요. 아빠 그런 것도 알고.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애 있다고 해서 말 가려가면서 안 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엄마, 부모님, 엄마 돌아가셨어요? 네, 친정엄마. 친정엄마, 이, 뭐지, 대주님 쪽 말고? 네. 요번에? 네, 우리 엄마.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몇 개월 됐어요? 한 지금 3월 달이잖아요. 한 두 달? 두 달?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러면서 많이 심해진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할래도 아까 말씀한 잘못한 게 맞는 거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가 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좀 엄마가 지금 49제인데 장모님인데도 불구하고 49제를 참석을 다 안 했어요. 한 번 딱 하고 가기 싫다고. 뭐 와이프랑 사이 안 좋으면 안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 아 그래요? 그렇구나. 와이프가 일단 와이프가 미운데 언니 장모님이 뽑을 그건 아니잖아요. 아, 절에다 올리셨어요? 절에 그 절에 지장암 그 낙골당에 절에서 운영하는 낙골당에 하셨는데 그 집 그러고 49제 하면서도 좀 뭐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생님 제가 뭐 이게 엄마가 뭐 잘못됐는가 그것도 겁이 나고 엄마 집에 가서 큰오빠랑 같이 사셔서 집을 또 정리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엄마한테 무서워갖고 되나 언니.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작은 오빠가 49제 하는 동안에도 언제 또 자기한테 또 험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해서 자꾸 그게 누적이 된 것도 있지만 피로가 오빠가 작은 오빠가 막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노. 엄마가 또 그 절에서 49제 그 하는 데서 고모가 아는 데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이제 공수를 엄마가 치려서 공수를 하게 된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그래 뭐 큰 오빠와 둘째 오빠 중에 뭐 잘못하면 내 옆으로 올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사고도 나고 작은 오빠가 막 코로나 엄마가 언니 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83살 지병 있었어요? 네, 지병 있었는데 응치에 금이 갔었는데 그냥 우린 돌아가신지도 몰랐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보니까 돌아가셨더니 몸 보니까 좀 차고 계시더라고.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좀 그게 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니 잘못했어. 엄마 연세 뭐지 지금 두달 이렇게 됐다 하는데 80세? 예, 용띠. 응, 80세? 예. 근데 언니 돌아가신 걸 몰랐다는 건 이제 집에 지 계셨는데 바로 옆방에서 응. 숨이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잠 잠자듯이 가셨다고 그 오빠가 이제 금방 보고 돌아섰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다 이렇게 엄마 80세 아닌데 더 사실 건데 아니요 그 돌아가셨어요 어더 용. 더 원래대로 하면 더 사셔야 되는데 언니 저는 계속 몸을 그게 응급실에 가자 했는데 그리고 또못 들어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가 응급실에 가자는 걸안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안 갔대? 그게 이제 응급실에 가자는 게한 번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막 깨병인 줄 알았구나. 깨병보다는 수시로 막 그러 하니까네. 그냥 아유 또좀 참으면 되는데 엄마 좀 참아봐 이래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아니거니. 그 엄마가 가자 하면은 뭐 앞에도 막 많이 그렇게 했더라도 갔었어야지 언니. 그래 그게 지금 돌아가시니까 그게 좀 오빠도 그거를 갖다가 그거 해서 나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엄마는 들어요. 다급해서 그랬구만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거미가 와갖고 봤는데 저는 지금 말고 있잖아. 엄마 더 사시는데, 더 사시다 가셔야 되는데, 언니. 그래 미안해서 어차피 돌아가신 거면 어째요?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급해가지고, 엄마 딴에는 급해가지고 응급실 가자 이랬는데, 그걸 레몰라 해버렸네. 방치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큰오빠랑 같이 엄마가. 집에 사셨어요? 그럼 큰오빠가 돌봤네. 아닌데 난더 산다 소리 나오는데.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절에 사는 낙골당에 이제 가신 거예요. 49제 다 지내고 천도제는 해드렸어요. 손도제는 아직 근데 언니 엄마가 네. 엄마 그냥 집에다가 엄마 혹시 뭐 모셔놓고 있었어요? 이거 단지 나오는. 맞아. 맞아요. 세존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일반인이 그러니까 엄마 그 저처럼 아니요. 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 차려놨어도 그거 모시고 있었잖니. 네, 세존 할머니. 엄마 근데 또 톡톡톡 이렇게 그 내뱉는 말이 좀 맞고 이랬네. 말이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냥 엄마 말씀이 살아 생전에 내가 어디 가면 이제 이런 데 오면 말로 왔나 한다. 그런 소리는 한 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거 뭐지 이거 그거 단지 그거는 정리했어요? 그랬는데. 예, 정리했어요. 어디서 내나 그절 거기서 네, 거기 우리가 가시는 절에 예. 엄마 거기 혹시 모셨어요 절에 아니요. 그아 절에 사는 낙골당이라고 했죠? 네. 그 절에서 하는 낙골당이 연관된 데 아니에요? 거기는 그거는 아니고 따로 아니고 돼 있는데. 49제 하는 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빠도 거기서 49제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그 고모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니 그 스님도 오셔가지고 하고 한데 그걸 갖다가 그 세존 할머니도 거기서 다 했는데 처리를 했는데. 근데 언니 절에서 한다고 해서 다뭐 깨끗하게 되고 잘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도 이렇게 아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잘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아유
언니도 좀 대준 뭐라 그래든 언니도 이렇게 조금 언니 이렇게 뭐래 꿈이라고 해야 돼? 언니 좀 이런 거 보는 거 없어요? 언니. 꿈을 꾸는 데 선생님, 저는 저는 뭐 맞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저는 아무 그게 없어요, 느낌이. 굳이 내가 뭐지 막 이럴 안 파고 들었어. 그렇지. 굳이 또 꿈으로 이렇게 뭐래야 되노? 다 그거 꿈 해몽할 것 같으면 뭐 맞잖아요. 여기 올 필요는 저는 없죠. 모르겠어요. 꿈은 꾸긴 하는데 뭔지 이게 대꿈이다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고. 언니 좀꿈좀 언니 이렇게 언니가 꾸면서 이렇게 네. 좀 꿈으로 언니 좀 일러주는 것도 있어요 언니한테. 좀 제가 둔한 거 맞습니다. 맞는가 봐. 꿈좀 언니 자주 꾸는데 많이 꾸는데 언니도 그래요. 그걸 언니가 알진 그래요 여러분 언니. 그게 꾸긴 꾸는데 제가 뭐 해석을 못할 뿐더러 또, 이게 뭐지? 답을 모르는데 뭐, 그런 자가 아닐까 싶어. 기억자 놓고 그것도 난 모르고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 저는 별로 의미를 안 두는데 꿔도 그냥 뭐 개꿈이겠지 피곤하니까 뭐 이러고 그냥 돌아서면 또 뭐였더라 하고 이러고 별로 의미를 안 두는 엄마, 그거 언니, 일단, 저는 그거 아직 그 뭐지? 세종 그것도 있잖아. 정리 깔끔하게 안 됐고요. 예, 저는 깔끔하게 안 됐고, 또 엄마가, 이제 연세는 이렇게 있으셔도 있잖아. 저는 더 사시다. 저는, 엄마 명, 이거보다 더 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급해서 이렇게 찾은 게 맞고,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 간게 아니고, 네명다 하고 간게 아니라고 해요, 언니. 그리고 이제, 언니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제작기는 조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모셔놓고 이거는 아니고 그게 왜 그러노 이런 거 있잖아 조금 엄마 여파 그것도 있어요 조금 언니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엄마가 그냥 그것만 모셔놓기만 했지 원래대로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이라고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엄마가요. 네 그냥 그걸 엄마는 그걸 뭐 때문에 모셔놨대요? 몰라요. 그냥 그걸 구체적으로 그냥 뭐 우리 보통 뭐잘 되기 위해서 내뭐 가정 선물 보려고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엄마가 왜 그러냐 자꾸 이래 하니까, 네. 엄마도 원래는 있잖아. 이렇게 저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단지만 모셔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언니 보았다 하는데, 언니도? 안 들어봤어요. 엄마한테요. 그거 뭐 보통 어디 물어보러 가면 그래. 물어본 데서도 그런 말 들었고, 뭐 들었다 말라 하는데. 왔노 뭐뭐다알 건데 뭐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 먹을, 부려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도 언니 들어봤다 하는데. 그래요. 뭐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뭐 그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언니 뭐 그거 뭐지 오셔라 이게 아니고 언니 네네 언니도 조금 기운은 있다고 해그 기운은 제작 기운은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막 이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해라 이건 아닌데 제가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언니 저는 절대 그래도 못합니다, 뭐지 선생님. 제자면은 안갈 수는 없잖아요 언니 그렇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아유, 제 주제에 뭐, 아유. 주제 그건 아니고 언니 어르신들이 뭘 한대 그러면은 근데 언니 제가, 대주님 있잖아 막 이러다가 이혼까지는 저는 이혼수 없거든요 언니 네. 근데 직장을 지금 보면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다들 말하자면 일을 잘한다, 능력을 인정해준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딱히 저희가 뭐, 언니가 대주 장사를 하다가 뭘 하다가
맞는 게 없었어요. 둘이 하다가 보통 보면 장사 좀 하면 한 다음에 뭘 좀 불러. 대주님 일하면 진득하니 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안 했어요. 작심 3일이잖아. 장사 같은 거를 작심 3일이죠. 안 하는데 이번에 들어간 데는 뭐 어디냐면 그 공사 노가다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걸 하는데 일을 잘하고 뭐가 잘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인정을 받고 그래서 뭐 직업을 그러니까 삼성이 원청이면 하청이 있잖아요. 일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원청에서 말하는 삼성에서 오라고? 네. 스카우? 네네 그래 하는데 뭐 사실은 나이도 좀 됐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아직까지 뭐 어휴 선생님 똑바로 일해 그게 없었어요. 장사를 하면 네? 그게 접고 접고 했는데 어디 조직이라는 데를 있어 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나이에 진득하니 회사도 다녀본 적도 없고 다니면 뭐해 한 며칠 야, 네 나이 성질이 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보고 그러니까 어디서 조직 생활을 해보겠는데 그것도 삼성에서 오바라는데 그래서 한번 눈 딱 감고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난 괜찮다 본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자기가 내가 아 그래 그러면 이동수가 있는가 이러니까 아,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래요. 생전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러네요. 가게 되면은 지금 거기서 회사에서 지금 오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확실히 언니 그거 확실해요 이거? 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그러니까 맞으면 A라는 기대요 언니 안 그러면 얼굴 나온 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내릴 수 삼성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너는 분명히 스카우트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대주님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는 나한테 하는 말이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이제 들은 말을 이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가도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아, 삼성 같으면 좀 조직 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언니 더 알아봐봐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딱 그러하니까 내 언니 뭐 일 옛날에 뭐 안 하고 하고 이게 아니고 있잖아. 네. 그냥 대주님 하는 말을 하는데 있잖아. 네. 그닥 막 그 정도 스카우트 받을 정도로 막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가 아니고 확실하게 있잖아. 언니가 한번 알아봐봐. 못 알아봐요. 네 저는 그쪽이랑 저는 뭐 전혀. 그 뭐 아는 인맥은 전혀 없어요.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래서 아, 또 이런 때 그냥 자기는 뭐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어디 물어보러 가면 쇠 만지는 직업을 하면은 얘는 평생 그걸 해야 된다니까. 쇠? 네네 그러더라고. 지금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뭐 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말 맞는다. 지금은 그 하는 일이 그 노가다 그쪽이라면 노가다인데 이제 일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금 네, 네 좀 직책이랑 직책이고 있는 저 근데 나보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격도 거기 와 사람들이 직업을 기천은 없지만 그래 뭐 노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조금은 좀 그래서 막 보통 직장인처럼 이 가세요 저 가세요가 아니라 이제 막 이런 거죠. 자기 성질대로 다 해야 된다. 해라, 죽어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나 맞는가 보다. 그래서 나 근데 왜 그렇게 하면은 대주님이 진짜 악 일 잘하네요 하면서 진짜 맞다 이래 하는데 자꾸만 대주님이 하는 말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있잖아 언니. 진짜요. 자뻑이네 그럼 한 마디. 못산다. 자기 기준으로는 잘하는데 언니가 보기에도 맞고 나는 그닥 막 싹 이렇게 떨어지게 맞지는 않거든. 그닥 언니 그래갖고 갔다 그러면은 또 진득하게 있으면 되지만 또 조금 하다가 또 부르르 내려올 거.